안녕하세요, 여러분. 2011년 오토브레 퀴즈 여름호에 나온 패턴입니다. 모자챙에 빳빳하게 힘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심지입니다. 저는 이 모자 심지를 자수 패치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닭 모양을 자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봤어요. 자수 전용 심지보다 더 짱짱해서 자수 붓기가 쉬운 느낌이에요. 자수 모양을 따라서 여유분을 주고 잘라줍니다. 제 머리에 맞는 패턴은 샘플을 만들어 보면서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사용한 캔버스 15수 원단은 기침이 없고 부드러운 원단입니다. 귀찮지만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가위로 자르면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칼로 자릅니다. 머리를 감싸는 조각은 6조각입니다. 모자챙은 내장을 잘라줍니다. 모자챙에 들어가는 모자 심지는 시접을 빼고 2장을 준비합니다. 조각들도 역선끼리 이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시접을 양쪽으로 펴서 가림질합니다. 모자 안쪽 시접을 가려줄 바이어스를 만듭니다. 시접을 짧게 잘라 곡선 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해줍니다. 시접 위에 바이어스를 고정하고 양쪽을 눌러 가림질해줍니다. 모자챙 겉감에 모자 심지를 큰 땀으로 가림질해서 고정시켜줍니다. 나중에 이 바느질은 제거할 겁니다. 모자챙 양쪽을 두끼리 박음질해서 이어줍니다. 모자 심지를 붙인 쪽은 힘이 있어서 빳빳해집니다. 시접을 양쪽으로 펴주고 곡감과 안감은 겉끼리 닿게 하고 박음질합니다. 두꺼운 심지가 붙은 원단을 바느질할 때는
호로발로 교체해서 가금질하면 좋아요. 침지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어 가금질이 편해집니다. 시접을 안간통으로 넘긴 후 겉에서 눌러 가금질합니다. 안간 원단이 겉으로 밀려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모다층끼리 접어서 가림질합니다. 겉감 쪽에 심지를 고정해둔 것은 일부만 제거해줍니다. 모자챙 둘레를 따라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가금질합니다. 심지와 고정해둔 임시 가금질은 모두 따줍니다. 간격은 조금 삐뚤해도 멋스럽더라고요. 모자챙과 캡 시접을 맞춰서 둘레를 가금질해줍니다. 캔버스 원단은 올이 많이 풀리는 원단이니 오버록 쳐두시면 깔끔합니다. 시접 부분은 바이어스로 감싸면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시접을 캡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끝. 처음에 만들었던 자수 패치를 달아줍니다. 공단 리본을 사용해 시접 마감을 해도 됩니다. 바이어스 대신 공단 리본을 시접 부분에 대고 가금질합니다. 시접을 리본 쪽으로 넘겨서 가금질해주면 겉으로 쉽게 밀려나오지 않아요.